7월 10일 86일차 07시 40분경입니다. 이제 사이트를 정리하고 86일차 운행을 시작합니다. 금일 제보급지인 벨든까지 이동을 할 거고요. 운행 거리는 약 26km 정도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사이트를 잡은 뒤에 한 1시간 정도 후에 다른 PCT 하이커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갖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먼저 떠나셨는데 가기 전에 제가 여기 현재 위치를 조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파악이 됐고 현재 위치에서 벨든까지 26km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충전을 오늘도 못했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중간중간 조금씩 확인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86일차 운행 시작합니다. 트레일 중간에 아기 새들이 막 있는데 저보고 놀라서 막 도망가네. 해치지 않아. 아무튼 얼마쯤 왔을까요? 약한 절반 가까이는 온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려오면서 본 모양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뭔가 건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철길을 따라 쭉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85일차 13시 21분에서 22분 정도입니다. 철길 따라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불안해서 아이패드를 꺼내서 멈춰갖고 봤는데 크로스 더 레일로드라고 되는 걸 보니 크로스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제 바로 뒤에 오던 하이커가 앞에 가고 있어서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까 85일차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정하고요. 13시 32분입니다. 약 2분 전에 오늘은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벨덴 리조트 쪽에 왔고요. 약 26km 정도 운행을 했고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희종이 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정비를 마치고 저희 재보급 박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일차 운행 마칩니다. 7월 10일 86일차 14시 29분입니다. 저는 이곳 아까 이제 도착한 벨덴 리조트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서 다른 하이커가 있는데, 저 아까 같이 왔던 도착한 하이커가 이제 트레일 엔젤한테 연락을 해서 트레일 엔젤이 운영하는 뭔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하이커 타운 같은 곳이죠. 그런 곳을 운영하는데 방도 있고 이제 서플라이어 리서플라이 박스도 받아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거를 패키지를 지금 수령을 했습니다. 되게 쉽게 의외로 이거를 이제 우체국으로 보낸 건데요. 우체국이 이제 한 1, 2년 전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일 엔젤이 대신 받아준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거 외에는 전혀 아는 정보가 없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그 리조트에서 빨간 다리를 하나 건너서 이제 반대편에서 같이 온 하이커가 이제 트레일 엔젤한테 연락을 해서 픽업 서비스를 받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거리는 멀진 않고요. 1, 2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왔는데, 이제 도착해서 엔젤한테 뭐 이제 우체국에 보냈는데 이거 박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려고 하던 찰나에 여기 이 창가 보이시죠? 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창가를 딱 봤는데 이 박스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 이름이 딱 보였고 정말 쉽게 운 좋게도 바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이곳은 뭐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뭐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런더리 세탁도 가능하고 샤워도 가능합니다. 다만 와이파이가 없는 게 아쉬운데, 그래서 일단 뭐 다 잘 해결은 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희종이 형이 여기를 알고 여기로 바로 와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 와이파이나 뭐 다른 연락할 방법이, 제가 뭐 미국 번호도 없기 때문에 바로 와주면 좋은데,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될 줄 전혀 모르고 메시지도 남겨놓질 못했고, 일단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이제 저쪽 리조트에 보니까 무슨 파티를 하던데, 상황을 봐서 다른 하이커들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쪽에 한번 봐서 찾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희종이 형이라면 여기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파티하는 거 보고 거기에 머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또 엇갈리나요? 아니면 또 체스터에서 보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저는 이 박스를 받으러 여기로 올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빨리 햄버거 먹고 싶은데, 아까 리조트에서 점심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레드불만 한 잔 했습니다. 운동 정리하고 저 이제 다른 하이커 샤워하고 나오면 저도 샤워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물 좀 먹어야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희종이 형 최대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락을 시도해 본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6일차 먹었습니다. 배부르네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세탁도 동시에 했고요. 아, 식당에도 요즘 와이파이가 안 돼갖고 이종이 형 연락을 취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이틀 해본 제가 이제 오늘 밤 머물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희종이 형이 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바람으로 있습니다. 제가 올 때 워낙 스폰테니어스라 거기 그 벨든 리조트에 지금 파티한다고 아까 이제 나갈 때 파티 준비한다고 난리들이었는데 아마 그 파티 때문에 딴 데로 옮기질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그 식량 저희 리서플라이 박스에 있는 식량이 밥들은 아니고 또띠아랑 뭐 기타 행동식 위주라서 아,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는 관계로 이제 제가 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고 가고 네 그럴 거고요. 한 거랑 뭐 과자랑 음료수 좀 샀는데요. 맥주가 마시고 싶어갖고 맥주를 하나 살라고 했는데 여권 아이디를 안 챙겨갖고 빠꾸 맞았네요. 그래갖고 레드불만 3캔이나 사갖고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걷자마자 뭐 그렇게 쉬지는 못하고 여기 저기 가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발목이 살짝 조금 걸을 때 아픈데 얼른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배부르게 먹어갖고 아직 뭐 먹을 생각은 나질 않는데 이게 거의 뭐 점심 겸 저녁이라 저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도 저는 먹어야 되는 성격인데 가서 뭐 거기 라면 푸드박스에 라면 있던데 라면이나 뭐 끓여 먹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좀 멀어요. 여기가 한 제가 볼 때 한 1km? 1.5km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른 가서 침대에 조금 누워있고 싶습니다. 네 가서 뵙겠습니다. 갔는데 희종이 형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 10일 86일차 18시 22분입니다 오 가게 갔다가 리틀 헤븐으로 돌아왔는데 희종이 형이 앉아있더라고요. 이제야 뭔가 좀 마무리 된 듯한 느낌. 형 이거 이게 리서플라이. 천년만에 또 아유. 그래서 조금 쉬고 뭘 더 먹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한국 김도 있고. 누텔라 조금 먹고 라면하고 오트밀 이거는 한번 시도해 보려고. 컵스프 챙겼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먹고
내일 2200 올려야 되니까 푹 쉬겠습니다. 이놈이 어저께 햄버거 못 먹었대요. 아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 어제 거기 들렀던 데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 트레이 엔젤 하우스였다는데 여태까지 중에 가장 좋았다고. 세탁도 공짜라고 밥도 공짜로 먹고 씻고 먹고 자고. 어제 텐트에서 젖은 채로 잤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튼 제 게 아니었던 거죠.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나타나길 바라며 그냥 오늘을 즐기겠습니다. 안녕.